자, 계속해서 3번 도전자 도둑 잡는 열쇠 수리공 최돈섭 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딱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옷 입어라, 기차 태워줄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쫄래쫄래 아버지를 따라 대문 밖을 나섰고, 그날은 그 집에서 제가 가족들과 보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막 14살 된 저를 멀리 떨어진 종교 집단에 맡기셨습니다. 제가 도벽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옆집에서는 종종 무언가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집에 온 손님들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버릇이 나빴던 셋째 형의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척이나 영리했고 번번이 제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죠. 아버지 손에 붙들려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시끄러운 정비소에서 일을 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복날 개패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나는 도둑으로 오해한 아버지가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매일 밤 부은 얼굴을 번지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십수년이 시간이 흘러 저는 그곳을 나왔고 독립했습니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바로 앞에서 소매치기 장면을 본 것입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3명이 어떤 아가씨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놈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 도둑들 때문에 내 10대 시절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진 골목 끝까지 쫓아가 그 녀석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남자 몇 명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더군요. 이제 됐다 싶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글쎄 길 가던 아가씨 핸드백을 윽!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랑말랑한 피부를 뚫고 뼈를 통과해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몽롱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뛰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 아가씨의 핸드백을 움켜쥔 채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기절한 저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둑 잡는 일이 제 2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는 단계가 됐죠. 오늘도 저는 열쇠 수리를 핑계삼아 동네 순찰을 나섭니다. 경찰이 아니라고 저를 깔보는 손님, 밤손님들이 기시다면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이래봬도 지금까지 저는 여러 명의 도둑 잡는 베테랑 명예경찰이니까요. 네.